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다소 부진하게 만들었다는 게 시장 중론인데 이와 함께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테이퍼링 시행 시점을 언제로 설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며칠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가들의 분석인데요. 여기에 지난 금요일 더 중요한 이슈는 바로 애플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황과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3.3%가량 하락을 했는데 애플은 워낙 3대 지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사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시장은 전방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이날도 3대 지수 모두 0.8% 내외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기록했고 또 나스닥 지수 역시도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날 애플 하락의 원인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체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의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앱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 반경쟁적 조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은 90일 이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크게 떨어졌고요. 지수 전반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애플 이외에 전해졌던 또 다른 재료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 지표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었는데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3% 오르면서 2010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부추기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8월 CPI 지수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11개 업종 모두 약세를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쳤는데요. 유틸리티와 부동산이 1% 이상 빠지면서 가장 약했고 그나마 에너지와 자재 섹터가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비교적으로 선방하는 하루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 이외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으로 어펌 홀딩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을 전한 뒤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주당 순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 이용자 수 그리고 매출 증가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34%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 주목해봐야 될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로는 14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6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있는데요. 만약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이번 주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매 판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소비는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가늠해주는 핵심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 8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줄어들게 될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효과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이렇게 CPI 지수는 높게 나오고 소매 판매는 낮게 나오게 될 경우 이번 한 주간 보다 방어적인 투자 심리가 우세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은 염두에 둔 채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그리고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다소 약간은 좀 불안한 키워드예요. 폭풍 전야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며칠간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정 우려가 확실히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 분위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지난주 거의 모든 주요 이 투자 은행들, IB들이 경계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도이체방크도 이 같은 경계론에 좀 가세를 했는데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에 좀 과도한 낙관론이 퍼져 있는 가운데 그것을 또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수준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높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고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론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이 캐너코드 같은 IB에서도 글로벌 증시가 격동의 시기에 진입하는 듯하다 이런 이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풍부한 좀 견고한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정론들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정론을 듣게 되면 아 그럼 지금부터 조정이 좀 시작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도 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지표상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왜 이렇게 최근에 좀 경계론 또는 이제 조정론이 득세를 하고 있나 그 네.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지난 한 7개월간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죠. 200거래일 이상 5% 이상의 조정이 전무했고요. 그 기간 동안 33% 정도 올랐다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그 경기의 타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좀 속도가 둔화가 될 것이다. 뭐 경기 성장이 좀 끝났다. 이런 우려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준의 테이퍼링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악재,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피크를 치고 좀 하강하는 가운데 유동성은 축소를 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거는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상으로도 실제로 좀 경계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죠. AAII의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9월 1일과 9월 8일 한 일주일 상간의 그런 변화를 좀 비교해 보면요. 강세론 비율이 43.4%에서 38.9%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론 비율도 33.3%에서 27.2%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났냐? 중립론만 23.2%에서 33.9%로 아예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이 올지에 대해서 물론 확신은 못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좀 9월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조정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겁니다. 이런 것도 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제한적일 것입니다가 훨씬 더 많은 월가의 중론인가 보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우리가 꼭 온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경계를 해야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근간에 좀 정말로 어떤 센티먼트가 깔려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IB들이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다음 액션으로 어떤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느냐, 네. 이 콜을 또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UBS라든지 이런 IB들, 그리고 뭐 야딘의 리서치 이런 또 낙관론 진영 쪽에서는 증시 조정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뭐 연말이나 내년 랠리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또 단기 전망을 또 내놓는 것 외에도 주요 IB들이 어떤 그렇다면 액션을 취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증시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익 실현각인가? 라는 키워드를 두 번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하니 캐시우드가 이번에 테슬라 지분 일부를 차익 실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0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이 캐시우드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ARKK 그리고 ARKQ, ARKW 이 총 세 가지 ETF에서 18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3,90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이 초록색 박스가 바로 파월월 이후 반등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670달러 부근에서 750달러 부근까지 아주 빠르게 올랐죠. 6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이 테슬라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그 사이에 캐시우드는 또 비중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전히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식을 약 40억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차익 실현한 물량은 이 전체 테슬라 보유 비중 가운데 약 3% 정도 규모이고요. 자, 여전히 테슬라를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대한 뷰가 변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비중 조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3%의 비중을 줄인 거는 적은 비중은 또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주들에게는 뭐 한참을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이제 겨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캐시우드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 반갑게 다가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테슬라에 대한 캐시우드의 시각이 조금 변했나 싶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캐시우드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캐시우드가 언급도 해주셨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3,000 갈 것인데 이 발언이 바로 한 지지난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고 최근까지도 이같이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 유지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당시 얘기했던 그런 로직이 테슬라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다. 그 전망이 더욱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간 내에 갑자기 비관론으로 돌아선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과거에도 테슬라의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드를 굉장히 활발히 하겠다라고 많이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활용을 한 트레이드의 일환이다. 뭐 갑자기 비관론으로 돌아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한 투자 의견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나온 뭐 투자 의견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AI 데이 이후에 이제 주요 IB들이 좀 전망을 쏟아냈기 때문인데 그 후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모건스탠리에서 굉장히 긍정론을 유지를 하면서 R&D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를 이제 넘어서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IB가 그래도 AI 대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꾸물꾸물 올라왔던 것이고 캐시우드가 좀 이제 차익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좀 흐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캐시우드는 이미 나는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했고 트레이딩 하는 과정의 일환에서 이제 3% 정도의 매도가 있었던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들은 더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뷰가 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장주 너마저 대장주라고 하면 뭐 애플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장이 힘을 못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장주의 악재가 발생한 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연방법원이 애플이 더 이상 외부 결제 금지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간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애플 인앱 결제 외에 링크나 또 다른 이제 타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왔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개발자들에게 한 15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명령으로 인해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오랜 불만이 좀 해소된 격이 됐고요. 이제 유저들이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해서 또 구독료를 내고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구독료를 수취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앱스토어 관련 매출에 직격탄을 좀 맞게 됐는데요. 참고로 CNBC에 따르면은 작년에 관련 매출이 한 64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애플을 통해서 인앱 결제가 줄어들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애플의 주가도 3% 정도 떨어진 거고 그만큼 수수료를 덜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이 앱스토어에 그 자신들의 뭐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앱스토어 아니면 좀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인앱 결제를 하더라도 나는 여기다 할래라는 게 더 욕구가 강할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3% 정도 주가가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제로 타격이 있길래 이 같은 낙폭이 과도하냐 아니면은 네. 뭐 그럴만하다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2월부터 법원의 명령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로 이를 돌리느냐 그리고 네. 소비자들이 여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느냐 좀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짐 먼스터 애플을 굉장히 오랫동안 월가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끌고 있는 기관이죠. 루프 벤처스라는 기관에서는 연간 한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 큰 규모가 아니죠. 애플의 연 매출이 뭐 한 4천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은 편리성과 보안에 좀 강점이 있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디 좀 게으르다. 이 부분에 내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가격만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앱 결제든 뭐 외부 결제든 상관없이 아하. 이 인앱 결제,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 기존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결제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이런 분석을 제시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본인들이 인앱 결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외부 링크로 결제를 할 때는 좀 할인해 주겠죠. 수수료를 깎았으니까. 네. 물론 그렇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루프 벤처스에서는 아유, 그 인앱 결제를 하면 얼마나 쉬운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이제 외부 링크로 또 연결하면 링크 갔다가 거기서 또 뭐 눌렀다가 인증했다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 결국은 좀 계속 이용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루프 벤처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그 소프트웨어를 그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려서 본인들이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뭐 구글 앱스토어라든지 아니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가맹점하고 카드사와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앱 결제를 뭐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걸 좀 바로 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의견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빅테크의 반독점 이슈를 바라볼 때도 사실 이런 게 항상 이 쟁점이죠. 왜냐하면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강제로 다 우리 뭐 플랫폼에 다 넣었냐 그게 아니고 개발자들도 거기에 올리는 게 이득이니까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내면서도 물론 불평을 했지만은 네.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논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전례가 계속 쌓이고 사례가 쌓일수록 뭐 반독점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런 점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플랫폼에 올리고 싶어해요. 돈을 많이 내고라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의 어느 정도 영역이 확장된 이후에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수료 네.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좀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도 항상 이제 자신들이 변호하는 것이 우리가 인기가 많은 게 뭐 어떡하라고 그게 네. 뭐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반독점 리스크가 그렇게 근본적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는 진영에서는
이런 조정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 네네. 이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외부 결제 링크로 많이 돌아서게 된다면 뭐 애플에게 실적에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어떤 네. 기업들이 돌아서는지 좀 뉴스 업데이트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펌 어쩜 아유 이게 어펌이 라인인가요? 어펌이 굉장한 주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요즘 북미 지역에서 가장 핫한 성장 산업 가운데 하나가 BNPL이죠.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낼게 바로 이건데 뭐 우리는 쉽게 이용하는 할부 시스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BNPL은 뭐 북미 유럽 지역에서는 워낙 이용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어펌이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어펌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하루 만에 34%나 급등을 했는데 전주에 전해졌던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소식으로 40%가량 급등한 이후 일주일 만에 실적 발표를 통해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어펌의 주가는 뭐 2주 만에 거의 88%나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어펌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한번 볼게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총 상품 거래액, 즉 GMV가 100%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펌과 같은 그 전자 결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총 상품 거래액, GMV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 상품 거래액은 소비자가 100만 원을 결제하면 그 100만 원이 잡히는 게 총 상품 거래액이고요. 그중에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바로 이 전자 결제 기업들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활성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집계된 활성 이용자 수가 710만 명인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97% 늘었 한 것이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당시 활성 이용자 수가 540만 명이었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뿐만 아니라 전 분기 대비에서도 활성 이용자는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활성 이용자들의 결제액도 8% 늘었고요. 정리하자면 어펌의 BNPL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결제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심지어 이번 실적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이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2억 명의 프라임 구독자가 확보되어 있는 아마존에서 만약에 BNPL로 사람들이 구매를 시작하게 될 경우 어펌의 실적이 얼마나 급격하게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아주 좋은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실은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막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펌이 요즘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펌에 대한 월가의 시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실적 발표 후에 그러면 투자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 이 목표 주가를 120에서 150달러로 실적 확인 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GMV 지표의 고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도 역시 펠로톤, 그러니까 최대 고객사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펠로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연계가 되는 모멘텀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20에서 140달러로, RBC가 124에서 130으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기존의 82달러에서 119달러로 일제히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업사이드에 대한 그런 눈높이도 또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강세론이 5명, 비교적 강세론을 얘기한 애널리스트가 4명, 그리고 중립이 4명, 다소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을 낸 이 애널리스트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서 어펌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IB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긍정론도 많이 좀 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와 함께 사실 지난주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 이후에 굉장히 좋은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월가에서는 이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펌에 대해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